오늘은 뇌신경센터에서 개발한 뇌훈련법 중에 왼쪽 전두엽을 활성시켜 치매를 예방하는 데 가장 좋은 단어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.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? 주어진 글자들을 보고 제시된 주제의 단어들을 만들면 됩니다. 두 글자 채소 이름을 찾아주세요. 글자들은 중복 사용이 가능합니다. 3단계까지 풀어보시고 마지막에 치매 테스트 결과도 확인해주세요. 시작합니다. 첫 번째 주제는 두 글자 과일 이름입니다. 주어진 글자들을 보고 두 글자 과일 이름 7개를 찾아주세요. 정답은 사과, 딸기, 포도, 망고, 자두, 키위, 모과입니다. 공개된 답 이외에 더 찾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. 두 번째 주제는 두 글자 동물 이름입니다. 주어진 글자들을 보고 두 글자 동물 이름 7개를 찾아주세요. 정답은 악어, 토끼, 기린, 사자, 사슴, 늑대, 낙타입니다. 공개된 답 이외에 더 찾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. 세 번째 주제는 두 글자 음식 이름입니다. 주어진 글자들을 보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두 글자 음식 이름 7개를 찾아주세요. 정답은 족발, 김치, 냉면, 라면, 파전, 만두, 피자입니다.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7개의 이름을 단 한 개도 찾지 못한 단계가 있거나 1, 2, 3단계를 모두 통과하지 못했다면 심각한 뇌 건강 상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. 1, 2, 3단계 모두 3개 이상을 맞추셨다면 여러분의 뇌 건강은 평균 이상입니다. 지금의 뇌 건강을 유지하시려면 꾸준한 뇌 운동을 통해 전두엽을 깨워주세요. 1, 2, 3단계 모두 5개 이상 맞추셨다면 여러분의 뇌는 매우 활발한 상태입니다. 당분간 치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2024년도 키즈코리아와 함께 재밌는 뇌건강 퀴즈도 많이 풀고 우리 모두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자고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